네, 굿모닝 해외 직접 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해외 기업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전내훈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자, 10월 한달 정말 힘든 한 달을 보내시고 11월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도 좋은 기업의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준비하신 기업은 저희에게 꽤 친숙한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네.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일본의 대표 종목인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7월경쯤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제 다시 좀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소프트뱅크는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대표적인 통신사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NTT 도코모라든가 KDDI, 소프트뱅크, 세개 회사가 통신 3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많이 알고 계시는 대표이사가 우리나라 분인 손정희 회장, 이 지금 현재 CEO를 하고 계시고, 81년에 설립을 한 이후에 주력 사업인 통신 사업과, 그리고 미국의 4위 통신 사업자인 스프린트를 보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포털이라고 할수 있는 야후 재팬, 그리고 단말기 유통 대표 업체인 브라이트스타랑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였었던 ARM 홀딩스, 그리고 로봇 제조 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비전 펀드를 필두로 한 벤처 투자 사업까지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뱅크, 뭐, 이제는 단순히 통신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다. 이런 기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또 손정의 회장으로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잖아요. 또한 이 소프트뱅크를 이야기할 때 알리바바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최대 주주죠?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의 네. 알리바바의 가장 최대 주주가 바로 현재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래서 2016년 9월에 예전에 알리바바를 인수해서 그걸로 굉장히 큰 수익도 냈었고, 그리고 그 네. 이후에 최근에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 홀딩스도 자회사를 편입하면서 IT 사업으로 영역도 확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알리바바를 예전에 그때 한 200억 정도로 투자를 했다가 현재 지분 가치가 약 3,000배 이상 늘어나서, 네. 지금 알리바바 회장, 마윤 회장이랑 손정 회장이 손잡고 있는 네, 모습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있네요. 네. 예전에 아무도 알리바바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벤처 캐피탈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약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상장이 되면서, 그때 상장 당시에 약 지분 가치로만 3,000배 이상 지분 평가액이 생기면서 굉장히 네. 손정희 회장이 결국 기업을 보는 눈이 있다, 이런 그러네요. 평가를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 또 마윤 회장은 또 회장직에서 또 내려왔는데 그런 면에서 또 손정 회장이 또 기업을 정말 보는 눈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소프트뱅크 최근에 투자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인수합병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일단 본래 사업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통신 분야, 인터넷 사업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어떤 분야를 갖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소프트뱅크는 통신과 이제 인터넷 사업을 기반으로 현금을 창출해 나가는 성장 동력을 가지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력 통신 사업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T나 KT와 같은 일본 내 대표적인 통신 서비스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통신 업체인 스프린트를 인수를 했고, 현재 T모바일까지 인수합병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사업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같은 야후재팬이 가장 대표적인 포털인데요. 이거를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 인터넷 사업자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환경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국내 통신 사업과 야후재팬의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면서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인수한 미국의 스프린트가 흑자 네.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실적의 개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좀 뉴스가 나온 게, 어제 미국의 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통신 업체인 NTT 도코모가 통신 요금을 40% 인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어제 네. 일본의 통신주들이 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뱅크도 어제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실제 매출 격하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소프트뱅크도 인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아직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본 내 통신업체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뱅크는 지금 스프린트를 인수한 이후에
약자 전환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도 티모바일 인수까지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내에서 갈수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소프트뱅크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 소프트뱅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어떤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자회사죠. ARM 홀딩스를 또 인수를 했거든요. 네. 자회사였는데도 인수를 했나 봐요. 아, 이 네. 회사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영국의 대표적인 칩 네. 설계 회사였는데 네.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자회사로 아, 편입을 그렇군요.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생각할 때 소프트뱅크의 가장 큰 미래 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네. 때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ARM 홀딩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전 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ARM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6년 9월에 영국의 반도체 설계 및 라이선싱 회사인 바로 이 수많은 반도체 설계 특허를 갖고 있는 ARM 홀딩스를 소프트뱅크가 약 37조 원을 들여서 거액의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기업의 미래를 보고 과감히 투자 인수 결정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 ARM 홀딩스를 인수할 때 영국 쪽에서는 심지어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기술 유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네, 최근에 또 민감한 네.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 약간 삼성전자를 파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는지 이해가 가고 특히 제가 항상 이제 그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수많은 스마트폰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AP라고 하는 운영 프로 체제를 보통 퀄컴이 많이 만드는데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퀄컴한테도 로열티를 많이 내죠. 근데 그 퀄컴이 또 그 로열티를 내는 회사가 ARM 홀딩스입니다. 왜냐? ARM 홀딩스가 모든 반도체나 이런 칩 설계의 최초 단계를 설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없으면 예,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뭐 수많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예, 반도체 자체를 양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먹이 사슬의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앞으로 IoT라든가 사물 인터넷, 뭐 커넥티드 카, 수많은 이런 어떤 시장이 들어가는 칩이 통신 칩이 굉장히 앞으로 시장이 30배에서 50배 이상 커질 거다라고 네. 손정 회장은 예상을 하고 애초에 그럼 우리는 사서 쓰지 말고 우리가 그 아예 최초 설계하는 기업부터 사서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버리자라고 해서 그때 37조 원을 들여서 ARM 홀딩스를 인수를 했고 그때 당시에 소프트뱅크 이사회 전원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너무 비싸다. 근데 결국은 인수를 했고 지금 현재 그 ARM의 어떤 영업이익이 예. 예, 소프트뱅크의 그 얼마 전 실적 발표를 보면 예,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성장성의 ARM 홀딩스 인수로 인해서 저는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ARM은 얼마 전에 GPU 칩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와 예, 사물 인터넷 최초 기술 표준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7조 원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했지만 네. 그만큼 또 성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할 만한 그런 협약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소프트뱅크 이사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영국 이 ARM 홀딩스 측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까지 좀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네. 말씀해 주신 ARM 홀딩스를 비롯한 IoT 사업에서 좀 강점을 부각되고 있고요. 또 비전 펀드도 소프트뱅크가 참 유명한 그런 펀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4차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소프트뱅크는 최근에 네.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보다 예, 비전 펀드로 인해서 가장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 비전 펀드가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건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비상장, 흔히 말하는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에 소프트뱅크가 최초 비전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을 했고 그 위에 소프트뱅크가 예, 출자도 직접 하였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우디 그 언론인 뭐 피살 사건도 있었지만 네. 그 전까지 사우디 국부 펀드가 가장 그쵸. 많은 자금 투입을 하면서 그때 좀 타격을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그때 그 언론인이 지금 피살이 되면서 그때 네. 동사의 어떤 주가도 좀 영향이 있었었는데 소프트뱅크는 일단 비전 펀드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과 투자 또는 예, 전략적 제휴를 진행을 해서 상장 산업의 헤게모니를 선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전 펀드를 통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알리바바 같은 어떤 그런 투자의 성과도 있었지만 실제 30여 개의 기업에 약 320억 달러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ARM 홀딩스나 엔비디아, 그 최근에 공유 오피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위워크, 예, 네. 그리고 인도의 이커머스 대표 기업인 플립카트 예, 등을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 예, 이 비전 펀드가 얼마 전에 플립카트를 월마트에 4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낮게 사서 가격이 높이 딴 지금 기업들에게 이미 팔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탁월한 능력을 다시 한번 손정희 회장이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특히 위워크가 최근에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평가이익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언론인 피살 사건 때문에 그 비전 펀드의 주요 대주주인 사우디 국부 펀드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비전 펀드의 투자 기업들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또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 언론인 피살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소프트뱅크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줬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은 좀 마무리가 된 형국이고 다른 기업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망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뱅크 이 기업 가치나 차트 면에서는 어떤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로 난 부분을 살펴보면 네. 예, 실적이 굉장히 좋게 서프라이즈가 났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역시나 비전 펀드가 가장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약 49%가 늘은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지난 4월에서 6월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높은 호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약 24조 원, 전년 동기 대비 4%, 그리고 영업이익이 7조 2천억 원, 약 49%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특히 이 비전 펀드의 투자 자산 평가 이익이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ARM 홀딩스의 중국 사업 부분을 중국 내 금융 그룹에 매각을 하면서 일회성 이익이 약 1조 1천억 정도 달성한 부분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내 통신 및 인터넷 사업은 이제 계속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을 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건데 일단 어제 발표된 통신 인하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인하된다 하더라도 이런 비전 펀드라든가 기존의 지금 ARM 홀딩스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실제 미국 내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의 어떤 지분 가치나 이런 부분이 통신요금 인하 부분을 상쇄해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예, 현재 주가가 약 8,000엔에서 8,300엔 정도의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8만 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PER이 현재 지금 9배에서 1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종 글로벌 통신업계 평균 PER이 약 17배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그렇군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그리고 차트상 얼마 전에 비전 펀드 실적 발표 때 전고점이 11,000엔 이상을 넘어갔었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사우디 이슈와 이 이슈가 겹치면서 8,000엔 낸 초중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역으로 예, 이럴 때 역발상으로 조금씩 이 회사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점 매수 기회를 좀 삼아보자라는 의미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소프트뱅크는 앞으로 비전 펀드 그리고 ARM 홀딩스를 주력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RM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손정희 회장은 정말 그 시장을 보는 해안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저는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이분이 움직일 때 1년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30년, 50년을 보고 움직이시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버를 인수한 것도 또 역시나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량이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시대로 갈 거다. 네. 그래서 단순히 차량 그 플랫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수단의 플랫폼을 장악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최근에 우버도 인수를 했고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또 공유 앱이 그랩입니다. 네. 그랩의 또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디디라고 하는 차량 네. 공유 앱에도 지분이 들어가 있고 그쪽 분야도 많이 좀 성장성을 두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전 세계 차량 플랫폼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최대 주주로 네. 지금 등극해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미래 성장성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을 분석할 때 그 기업의 CEO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한 분석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소프트뱅크 참 매력적인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번 살펴봤고요. 전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